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의 아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그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오늘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축하하기 위해서 또 전심으로 이렇게 예배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절기 중에 가장 이제 즐겁고 신나고 기쁘고 중요한 날이 두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성탄절이고 하나는 이제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죠. 그리고 부활절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날을 기억하면서 축하하는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 논리로 보면 이 두 가지 사건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가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어요? 두 사건 다 세상 논리로는 믿기 어려운 것이에요. 믿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믿거나 말거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의 그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100% 확신하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죠? 그렇게 믿으실 것이에요. 그것은 이 진리는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이거 진리인 것이에요.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어지고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는 부인할 수 없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 오늘 부활절이죠. 이 부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주는지 딱 두 가지만 마음에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 부활주일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될 것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단 한 분이라는 것이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하면서 우리가 일평생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 새벽에 아직 날이 어두울 때 안개가 자욱 끼고 이제 축축하고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홀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죠. 막달라 마리아는 여러분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인생이 불행했겠습니까?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여인을 예수님께서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영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육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 모든 영역들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은 여인이 이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주님 만나서 영혼과 육체가 모두 다 고침받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골고다 현장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3년간 따르던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 근데 이 여인은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새벽 일찍이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 무덤가로 찾아온 거예요. 슬픈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 제자들마저도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이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세상이 다 예수님 버려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 믿으세요. 얼마나 자신 있게 얘기해요. 혼 장담을 하던 그 베드로가 겁에 질려서 나 살려라고 도망가 버리고 말죠. 도망만 갔었습니까? 저주까지 했어요. 저주까지. 그런 모습들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이 여인은 달랐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새벽 일찍 예수님 무덤가에 온 것이죠. 주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리는 영광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봤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는 그 영광을 이 여인이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을 베드로 요한에게 맨 처음 전하죠. 주님 부활하셨어요. 주님 살아나셨어요.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단숨에 달려갑니다. 갔더니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이에요. 머리를 쌌던 수건과 세마포만 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이들이 깨닫습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생각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 주일 아침 가운데에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야 나도 저렇게 예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렇게 결단하는 이 부활의 아침 되길 주님이 오늘 소망합니다.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귀신 들려갖고 인생이 꼬일 대로 꼬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만나면서 다 해결돼요. 자신의 있는 심각한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감사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소망 없이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고 있었던 인생이에요.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 만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세요? 베드로가 바울이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인생 가운데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점이 언제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감격이 있었던 시점, 그 눈물을 흘리던 시점, 시점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감사의 제목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체험을 했다라면은 누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강요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뤄놓으신 2000년에 이뤄진 그 행하신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체험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하면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거는 강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들에게는 주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삶 안에는 BC와 AD, 전과 후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까? 예수님 만난 전후가. 여러분, 주님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꿈틀꿈틀 살아계셔서 움직이심을 체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이 순간 내 목숨이 끝나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 사랑하면 여러분 그 사랑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 그 주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우셨죠.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하루 이제 힘든 일과를 보다가 낙이 뭐예요? 밤에 들어와서 아이들 보는 게 낙 아닙니까? 아이들 커가는 거 보면서 예 천진난만하게 자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루에 고단한 마음이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왼수처럼 보여요? 아니잖아요. 예. 모든 좋지 않았던 생각도 나이 들어 보면 다 사라져요. 그 모습 보면서 기쁘고 행복하고, 그래 내가 얘 때문에 살지. 내가 한번 잘 키워봐야겠다. 그래 다시 한번 결심하죠. 그럼 그게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은 그런 기뻐할 있는 동기부여가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 사랑하면 주님과 늘 함께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주님과의 관계는 이 남녀 간의 연애 관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연애하고 있는 남녀가 있다고 보십시다. 만나지 말라고 해도 자주 만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보고 싶고. 자기들이 알아서 잘 만나요. 이제 비밀로 하고 만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3년간 사람들 눈 피해 갖고 어떻게 그걸 속였는지 몰라. 3년간 속이면서 3년간 만난 친구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3년간 속였어요. 예, 나중에 뭐 헤어지긴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그걸 속이고 만났는지 참 대단해요. 좋으니까 그런 거겠죠. 좋으니까, 좋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거 지옥일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가는 곳이라면은 여러분 지구 끝까지 따라갑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나고 싶죠. 만나면 어때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시간 애인하고 같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같이 있는데 시계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하품만 하고 생각하십시오. 이거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너무 잘 가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합니다. 저 예전에 연애할 때 이제 알바를 했습니다. 알바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 다들 이제 직원들이 잘때 몰래 이제 사무실에 가서 10시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안 하면은 새벽에 3시에 통화가 끝납니다. 그럼 몇 시간 한 거예요? 예, 전화기가 귀에 붙어 있을 정도 통화를 했으니까. 아, 그러고 나서 새벽 예배를 갔어요. 그러고 뭐한 몇, 한두 달을 그렇게 하니까 뭐 살이 너무 빠지는 거 잠을 못 자갖고. 예, 연애하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저희 오늘 집에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저희 집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보면서 누구지?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예, 뭐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하게 주님 사랑하면은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오시고 또 만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다시 말해서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묵상하고 싶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 자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은 열망과 열정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주님 사랑하면 또 어떤 증상이 있냐면은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기도해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 명확하거든요. 그거 그대로 살고 싶어요. 예수님 닮고 싶죠. 참 희한해요. 사랑하게 되면은 가까이 하고 싶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싶고. 연애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부 지지리 하던 학생이 있는데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여자친구가 이제 한마디 합니다. 나는 좋은 대학 가는 사람하고 만날 거야. 그 한마디에 죽어라 공부해서. 진짜 좋은 대학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러면 주변에 있지 않아요? 저몇명 봤어요. 여자 때문에 좋아하는 여자가 원해갖고 죽어라 공부해서 그렇게 대학 가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평생 이제 담배를 태우시는 할아버지가 계세요. 이제 일찍 이제 부인을 여지고 혼자 된 지가 오래됐는데 어느 날 마음에 드는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할머니가 말하기를 나는 담배 피우는 사람은 싫어요. 그래서 그 한마디 했다고 그날로 금연했으며 그대로 담배를 끊어버렸어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걸 원하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던 공부도 하게 돼서 대학 가고, 그렇게 끊어보려고 했던 담배도 단숨에 끊어지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된 사람들 주변에 많이 봤어요. 그렇게 술고래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술을 단번에 끊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던 그 꼴초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참 희한해요. 이게 이 담배 냄새가 역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그 냄새를 맡으면 이제 구수하게 맡아졌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 이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 생기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끊다란 말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의 고약한 버릇이 고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 뜻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생기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주님의 사랑에 대한 온도가 어떻습니까?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 인생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행복해진다. 왜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계속해서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부활의 아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들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왔다가 이제 돌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이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부활한 것을 이제 모르고 주님이 안 보이는 것 때문에 울기 시작했죠. 천사가 나타납니다. 왜 울고 있느냐? 죽은 예수님만 열심히 찾느라고 이제 마음이 팍팍 바뀌었어요. 근데 주님 옆에 계셨습니다. 못 알아챘죠. 그 정도로 슬픔에 이제 잠겨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을 이제 알아봅니다. 기뻐서 주님을 붙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세요. 붙들지 마라. 그렇게 붙들지 마라. 손대지 마라.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한국말로 보면은 예수님께 좀 야속하다. 손대지 마. 그렇게 뭐 이제 다가올 수도 있겠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제 붙들고 이제 늘어지지 말아라. 뭐 그런 의미예요. Don't cling to me. Don't hold on to me. 영어로 보면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는 내가 놓치지 않을게요. 그런 의미로 막 지금 막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난 아버지께로 아직 안 갔다. 아직도 내가 40일 동안 이 땅에 있단다. 너는 앞으로도 한동안 나를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너가 할 일이 있어. 지금 이렇게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다른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라. 뭘 알려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거 알리라는 거예요. 그거 알려라.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는 곧장 달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함으로 이 부활의 아침을 정말로 값지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셔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만 그 사명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메섹의 체험이 있는 예수를 만난 그 경험이 명확한 사람들은 동일한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주의 영혼들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각자 형편에 맞게, 처지에 맞게, 은사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전하는 방법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명확한 거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전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예수님께서 책임져줘요. 난 전도자가 있어요.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전도진 안 하면서 전도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수년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나중에 그 전도지를 받고 나중에 기라상 같은 목회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그런 간증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난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분이 끊임없이 전도하기 시작할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할 뿐입니다. 그 전도의 열매는 누가 하시냐면, 누가 이루시냐면, 누가 성취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선교학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라는 얘기 있습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들을 세우시고 우리들을 부르시고 우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냥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일은 선교는 전도의 역사는 누가 이루시냐면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당신의 사역은 당신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형편에 맞게, 처지에 맞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C.S. 루이스라는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한 번씩 다 보셨을 것이에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10대에 만난 가정교사가 무신론자였어요. 그 영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받았겠죠. 그래서 영향을 받아 대학에 갈 때까지 기독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겠죠. 여러분,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지식인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명문대 아닙니까? 그리고 그 후에는 그 탁월한 학문적인 재질을 인정받아 캠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활동했어요. 그 저수로 활동했습니다. 학자입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인생 자체가 자기가 사랑하던 의지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면서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인생에 대한 회의가 들어오고 삶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회의를 가지고 이제 다른 것으로 더 채우려고 만족하려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납니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어요. 그러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자기 주변에 있는 학자요, 꽤 괜찮은 사람들이, 문인들이 전부 다 헌신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럼 완전히 고꾸라지죠. 고꾸라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구원을 받아요. 결단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그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사람 학자죠. 글 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책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본인 은사에 따라서. 그가 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를 통해서 그가 만난 예수님을. 각자가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제가 받은 은사가 다르고 여러분이 받은 은사가 다르고,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형편과 그 은사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을 통로로 예수님은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의 아침입니다. 우린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분명한 구원의 경험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예수님께서 살아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주님을 전하는 인생을 삶을 살아내야 되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부활의 아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합니다.